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호너 아티스트 권병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모델인데요. 블루스 하모니카의 전설, 전설적인 연주자 소니 테일리의 시그너처 모델입니다. 소니 테일리는 미국의 블루스 하모니카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 중에 한 명인데요. 미국에는 맹인 연주자가 되게 많죠. 누구나 알 수 있는 스티비 원더도 있고요. 레이 찰스가 있겠고 소니 테일리도 마찬가지로 맹인 연주자였어요. 그래서 특이한 게 처음에 하모니카를 거꾸로 불었대요. 국내에도 그랬나? 외국이었나? 거꾸로 부는 연주자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못 고치겠죠. 그래서 소니 테일리도 이렇게 거꾸로 연주를 해서 뭐 소니 테일리 스타일이다 이렇게도 있는데, 어찌됐든 소니 테일리 연주를 보면 저 사람 왜 거꾸로? 영상이 뒤집힌 거 아니야? 영상이 뒤집힌 게 아니라 하모니카를 거꾸로 부고 있는 겁니다. 이 다이아토닉 하모니카가 사실은 다이아토닉 도레미파 솔라시도 밖에 안 난다는 건데, 오리지널 모델로도 음이 다 나긴 나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네. 요 이전 단계에 블루스 연주자들이 세웠던 주법의 창시자, 시조격인 인물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이 시대의 연주자들이 만들었던 그 연주법을 갖고 다 연주했어요. 그런 인물입니다.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캐딜락 레코드라는 영화가 한국에서도 되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인기 있었는데, 그 영화 보시면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시대 음악들이랑 영화가 되게 재밌었었는데, 옛날에는 호너의 마린밴드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마린밴드 1896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금형이나 리드나 이런 것들은 같은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델처럼 종이 케이스였기 때문에 오리지널을 재현해서 소니테리라고 되어 있고요. 소니테리의 이름이 찍혀서 나왔어요. 이게 특이한 점은 도장이 있어요. 소니테리 도장. 이런 활자 찍으라고 이제 작은 도장이죠. 소리는 1896 모델과 같아서 소리는 기존의 오리지널 모델과 같은 소니테리 시그너처 모델이었습니다.